GUF의 15 가장 긴 문장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단어부터 간단하게 확인해 보겠습니다. 11개. 자, 그러면 가볼까요? 11개로 to place. To place. 하면, 그렇죠. 장소들이라고 표현해야 되죠, 영어에서. To places 좋고요. 그 다음에 운전하는 중인 driving. 그렇죠, driving이죠. D R I V I N G. 그렇죠. 원래 하다시 형태는 E가 있는 형태였습니다. E 있을 때 빼고 ING 하는 거죠. Driving. 오케이. 그 다음 To bank. To bank. 자, 그래서 이렇게 하면 좀 부족해요. 이거 이름씨인데요, 영어에서 문장에서 이름씨를 쓸 땐 조심해야 될 게 있는데, 보통 이렇게 하든지 또는 이렇게 하든지 아니면 뭐 이렇게 하든지 아니면 또 이런 식으로 표현해야 돼요. 됐습니까? 그래서 은행 한 곳인데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to 더가 있어줘야 되겠어요, 이름씨 앞에. to the bank. 오케이. 그 다음에 어떻게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 by car. 그렇죠, by car 였고요. 그 다음에 자전거를, 이거는 하다시네요. riding bicycle. riding bicycle. 오케이. 근데 이렇게 하면은 이건 하다시가 될 수가 없는데, 자전거를 타다 하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다? Ride a bicycle. 이렇게 해야 되겠죠. 하다시를 써야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그 공원으로 To the park고요. 오케이. 그래서 뭐 to the bank나 to the park 같은 애들은 공통점이 먼저 눈에 띄는 건 일단 to가 붙어 있다는 점이고요. 또 다른 공통점은 여섯 가지 질문 중에서 뭐에 대한 대답이다? 어디? 그렇죠. 영어로 Where. 그렇죠. Where에 대한 대답들이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몇 번 또 나오겠지만 by car. 이거는 차를 타고 이런 뜻이니까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다? How. 그렇죠. 어떻게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오케이. 마찬가지 어떻게? By bicycle. 그렇죠. By bicycle. 뭐. 그 다음 또 자전거는 bike라고 해도 되니까 by bike 이렇게 해도 되겠습니다. 오케이. 계속해서 이번엔 하다시네요. 오케이. 계속해서 하다씨가 아닌 형태로 얘기하네요. 라이드에요. 어? 라이딩이에요. 라이딩으로 바꾼다? 바이? 어? 자, 버스를 타다니까 하다시죠. 그러니까 이런 형태는 용납될 수가 없겠죠. 그렇죠? 이게 아닌 걸 써야죠. 하다씨를 써야죠. 하다씨. 하다니까 하다씨를 써야 되는데 하다씨 아닌 걸 얘기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고쳐야 되겠다? Take a bus 해야 되겠죠. 자, 여기도 마찬가지 아까 riding 했고요. riding 아니에요. 그거는 바꾼 거예요. 하다씨가 아닌 걸로 바꾼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 taking이 아니고 take a bus 해야지 하다씨가 됩니다. 예를 가지고 뭐 다른 뜻으로 좀 바꾸고 싶다, 버스 타는 것, 버스 타는 중인, 버스를 타고 있는 중인 하고 싶을 때 그때는 taking a bus 이렇게 형태를, 모습을 바꾸는 겁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그 약국으로 D-R-U-G-S-T-O-R-E. 오케이. 그렇죠. 그래서 선생님이 이거 합쳐진 단어라 했고 drug의 뜻은? drug. 뭐라고 했죠? 약이죠. 그 다음에 store의 뜻은? store 가게. 그렇죠. 약을 파는 가게니까 약국이 된 거예요. 됐습니까? 오케이. 뭐 마찬가지로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어디? Where? 그 다음에 어떻게? 버스를 타고 by bus. 그렇죠. by bus 하면 되겠고요. 버스를 타다는 take a bus였지만 버스를 타고는 by bus입니다. 그 다음 스쿠터 타다? 스쿠터 타. ride 스쿠터. ride 스쿠터. 이렇게 하면 뭔가 부족하죠. 스쿠터 세수 있어요. 당연히 이렇게 해줘야 되겠죠. Ride a scooter.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그 주유소로 to
gas station. S? T-A-T-I-O. 그렇죠. To the gas station. 네, 그냥. 계속해서 어떻게? I scooter. 자, 그래서 봐서 알겠지만 뭔가를 타다 할 때는 어를 붙이고 있어. 근데 어떻게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일 때는 어를 안 쓰고 있다는 걸 조심해야 돼요. 그냥 by bus 간단하게 표현하는 겁니다. 쉽고 빠르게 by scooter. 그 다음에 트럭을 운전하다 드라이브예요? 드라이빙이에요? 그렇죠. 드라이브 어 T R-U-C-K. 그렇죠. 하다시니까 하다시의 형태를 유지해 줘야 되겠죠. 오케이. 그 다음에 그 시장으로 To the market. M M-A-R-K-E-T. 그렇죠. To the market. 그 다음에 어떻게 T-R-U-C-K. 그렇죠. 마찬가지 여기에는 어를 쓰지 않는다는 걸 알아두시라. 그 다음에 하다시네요. Take a taxi. 그렇죠. 그 다음에 그 병원으로 H H-O-S-P-I-T-A-L. 그렇죠. To the hospital. 오케이. 그 다음에 어떻게 By taxi. 그렇죠. 오케이. 그 다음에 하다시네요. Walk. 오케이. 그 다음에 그 도서관으로 To the L A-I I B-R-A-I-A R-Y. 그렇죠. To the library. 어디로? To the library. 그 다음에 얘는 어떻게? 어디로? 뭐 한다? 조금 조금씩 여기다 하다시고요. 오케이. 계속해서 걸어서 어떻게? On foot이죠. 오케이. 그 다음에 Ask. Ask고요. 그 다음에 Me. Me. To the playground. P. L-A-Y-G-R-O. U-N-D. 그렇죠. 얘 합쳐진 놀다 라는 플레이하고 ground는 땅이란 뜻이에요. 땅. ground. 노는 땅이니까 운동장인 거죠. 오케이. To the playground. 어디로? 그럼? late. L? A-T-E. 무슨 시죠? 무슨 시죠? 어떤? 오케이. 늦은 밤. 어떤 밤? 늦은 밤. 오케이. 또 지각한 이런 뜻도 있어요. 늦은 지각한. 어떤 학생? 늦은 학생. 지각한 학생. 어떤 시죠? 어떤 시? 그럼 어떤 시를 하다시 하고 싶으면 뭐가 필요한 거 아시죠? 그쵸? 오케이. 자, 그러면 문장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단어 잠깐만 다시 하면 to the places. 이 여러 장소니까 복수형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어디로 할 때 뭐 그 은행으로 너도 알고 나도 아는 그 은행으로 이 더를 어떨 때 쓰는지 나중에 선생님 좀 지금 자세하게 몇 가지 더를 쓰는 경우 몇 가지 설명드리면 일단 첫 번째 더는 특별한 것 앞에 쓴다. 뭐 특별한 게 뭐냐 예를 들어서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the sun, the moon 이런 것들 더를 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너도 알고 나도 아는 그것 앞에다가 더를 쓰네. 이게 뭔 소리냐. 내가 만약에 지금 이 상황에서 지우한테 Hey 지우, please close the door 했어. 지우한테 내가 close the door 이렇게 부탁했어. 그러면 지우는 어떻게 할까요? 문을 닫겠죠. 어느 문을 닫겠어요? 그렇죠. 당연하죠. 그렇죠? 선생님이 지우한테 이렇게 했을 때 당연히 어느 문을 닫을 거라는 건 나 말하는 사람도 어느 문을 가리키는지 알고 지우도 어느 문을 가리키는 건지 아는 거죠. 그럴 때 더를 쓰는 거예요. 이 그래서 더가 계속 나오는 건 어떤 동네에서 사람들이 여기저기 갑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가 길 가다가 지우를 만났어. 지우를 만났는데, 야, 지우야, 어디 가? 그랬는데, 선생님, 저 뭐, 다이소 가요. 이랬어. 걸어서 가는 다이소는 당연히 어디겠어. 우체국 옆에 있는 거기겠죠. 그러니까 너도 알고 나도 아는 어떤 장소잖아. To the 다이소. 이렇게 얘기해. 지우야, 어디 가? 농협 가요.
어? 농협에? 어, 그러면 나, 너도 알고 나도 알고 그 농협에 가겠지. 그러니까 더 파머스 마켓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야. 그럴 때 더를 쓰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름씨 앞에 더를 쓰는 게 어떤 첫 번째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어서 특별한 거, 두 번째 말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이 모두 알고 있는 어떤 것에 대해서 얘기할 때 더를 쓴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뭐 어떤 어떻게 할 때는 간단하게 표현하려고, 원래는 이게 원칙이에요. 원래 이게 원칙인데 그냥 빨리 간단하게 하려고 없애버린 거예요. 그래서 얘들은 원칙대로 하고 있어. 얘들은 그러니까 뭐뭐를 타다, 자전거 셀 수 있는데 한 대를 타니까 어를 붙이고요. 알겠습니까? 그리고 얘들 하다시 여기 ing 아무 때나 붙이는 거 아닙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뭐 그런 것들이었네요. 문장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going to places. going to places. go 하면 가다인데 ing 붙이면 가는 것, 가는 중인. 여기서 가는 것 됐어요. 여기저기 가는 것. 오케이. Jane is driving a car. Jane is driving a car. 오케이. 제인이 막 자동차 타고 가니까 궁금한 일이 생기는 거죠. 됐습니까? 그래서 Where are you going? Where are you going? 제인한테 물어보는 거죠. Where are you going? 어디 가고 있는 중이니? 라고 물어봤더니 I am going to the bank. 라는 대답 듣고 싶으니까 뭐라고 물었던 거예요, 앞에서. Where are you going? 오. 오케이. 한별이 열심히 해왔네. 오케이, 받았습니다. 근데 지나간 숙제는 언제 할 거예요?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going to the bank by car. 그렇죠. 그래서 by car란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어본대요? 어떻게? 그렇죠.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었으면 뭐라고 물었다? How is she going to the bank? 그렇죠. How is she going to the bank? 은행에 어떻게 가니? By car. 만약에 이게 아니고 이 대답 듣고 싶으면 Where is she going by car? 차 타고 어디 가고 있니? 이렇게 바뀌겠죠.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John is riding a bicycle. John is riding a bicycle. John is riding a bicycle.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으면 될까요? How? 오케이. 그래서 자전거라는 말은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여섯 가지 질문 중에 그렇죠. 무엇을 타고 전 무엇을 타고 있는 중이니 물으면 되겠죠.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으면 되겠다. What is John riding? 그렇죠. What is John riding? He is riding a bicycle. 됐습니까? 자전거 타고 있으니까 또 물어봅니다. Where are you going? Where are you going? 그랬더니 이번에는 I'm going to the park. I'm going to the park. I'm going to the park. 오케이. 그래, 이제 잔에 대해서 정리하는 문장 나오죠? He is going to the park by bicycle. He is going to the going to the park by bicycle. Where is he going by bicycle? 자전거 타고 어디 가고 있어? To the park. 공원 가고 있어. 오케이. Mr. Green taking off us. Taking은 하다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다시 만들어줘야죠. 테이킹 어 버스는 버스를 타는 중인, 버스를 타는 이라는 무슨 시예요? 어떤 시. 어떤 시죠? 그러면 어떻다 만들어주는 게 필요하죠? Green is taking a bus. 됐습니까? 여기에 왜 얘가 있어야 되냐? 뭐뭐 하는 중인 됐어요. 뭐뭐 하는 중이다가 아니야. ing 붙이면 만약에 뭐뭐 하는 중이다였으면 얘가 필요 없어요. 근데 뭐뭐 하는 중인입니다. 어떤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어요. 뭐라고 물으면 돼요? What is Mr. Green taking? 그렇죠. What is Mr. Green taking? 뭐 타고 있어? 버스 타고 있어. 또 물어봅니다. Where are you going? Where are you going? Where are you going? 그랬더니 이번에는 I'm going to the drugstore. 그렇죠. I'm going to the drugstore. I'm going to the drugstore. Mr. Green. 안만 길어봤자 Mr. Green. He. 그렇죠. 그러니까 다음 문장에 He is going to the drugstore by bus. 그렇죠. He's going. Where is he going by bus? 됐습니까? He's going to the drugstore.
자, 선생님이 코로나 기간 동안 했던 것들이 다 문장 속에 들어 있죠.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든. 아이고. There is riding a scooter. 예, is가 왜 있어야 되는지 알겠습니까? 타는 중인이란 어떤 시니까 타는 중이다 만들어 줘야 되겠죠. 세 가지 문장 중에서 be 동사 있는 문장이 계속 나오고 있어. 뭐뭐 하는 중이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기 때문에. Where are you going? 그랬더니 얘 기름 넣으러 가죠? I'm going to the gas station. 그러면 잭이었나? 그렇죠. 잭이었나? 잭 안만 길어봤자. Jack. He. 그렇죠. 그래서 다음 문장. He is going to the gas station by scooter. He is going to the gas station by scooter. He is going to the gas station by scooter. Okay. Mr. Baker is driving. Mr. Baker is driving a truck. 그렇죠. 왜 is가 있어야 되는지. Mr. Baker is driving a truck. 이 대답 듣고 싶어. What is Mr. Baker driving? 그렇죠. 무엇을 운전하고 있니? What is Mr. Baker driving? He is driving a truck. 오케이. 그래서 물어봅니다. Where are you going? Where are you going? 그래도 이번에는 트럭 타고. I'm going to the market. 그렇죠. I'm going to the market. I'm going. To the market. 그럼 Mr. Baker 안만 길어봤자 He. 그래서 다음 문장이 He is going to the market by truck. 그렇죠. He is going to the truck. At market. He is going to the market by truck. Where is he going by truck to the market? Miss Wolf taking a taxi. 뭐 또 빠졌어요? Miss Miss Wood is taking a taxi. Miss Wood is taking a taxi. Okay. 그래서 where are you going? Where are you going? 그랬더니 어디 간대요? I'm going to the hospital. I'm going to the hospital. I'm going to the hospital. Miss Wood 안만 길어봤자 she. She니까 다음 문장이 She is going to the hospital by taxi. She is going to the hospital by taxi. She is going to the hospital by taxi. Okay, 그 다음 Alice is walking. Alice is walking. Alice is walking. 됐습니까? Okay. 그래서 Where are you going? Where are you going? Where are you going? 그랬더니 걸어서 도서관 가고 있대죠? I'm going to the library. I'm going to the library. I'm going to the library. 그럼 Alice 안만 길어봤자 She. She. 그래서 다음 문장에 she 나오죠? She is going to the library on foot. 그렇죠. On foot이죠. By foot이 아닌 거 조심해야 되겠죠. She is going to the library on foot. 오케이. 그다음. Alice asks me. 오케이. ask예요. asks예요. asks. 그렇죠. Alice asks me. 오케이. 왜 ask가 아니고 asks냐면 이 안에 뭐가 들어있기 때문이다. 그렇죠. does가 들어있고 Alice 안만 길어봤자 she. she이기 때문에 세 가지 문장 중에 하다 쉬고 do 말고 does 들어있는 경우죠. Okay. Where are you going? Where are you going? Where are you going? Okay. 그랬더니 나는 이제 놀러 가고 있죠? I'm going to the playground or I'm late. Okay. 자, 그래서 여기에 이거는 뭐의 줄임말이고? I am. 그렇죠. 그래서 세 가지 문장의 종류 중에서 뭐? be동사. be동사 있어야 되는 이유는 late의 뜻이? 늦은. 그렇죠. 어떤 시기 때문이죠. 됐습니까? 오케이. 내가 늦었나요? 라고 묻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되죠? 내가 늦었나요? 어떻게 하는 거야? 내가 늦었나요? Right? 난 늦었다. I am late. 내가 늦었나요? 라고 묻고 싶으면? Am I late? 그렇죠. 똑같은 원리입니다. Am I late? 제가 지각인가요? 제가 지각인가요? Am I late? Am I late? No, you are not. 아니야, 지각 아니야.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래서 지우 정리하면 의외의 것들 뭐 덜을 엉뚱하게 뺀다든지 됐습니까? 하다시에 ing를 붙인다든지 이런 것들이 좀 있었습니다. 크게 틀린 건 없었지만 오케이 수고했습니다. 오케이.